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밤에 아주 큰 뉴스가 도착을 했는데요. 네. 이제 앞으로 또 정치판에는 또 타협도 하고 또 뒤에서는 거래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전개될지가 알 수가 없지만 그냥 외관상 보면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이 송영길 전 당대표가 당선되던 민주당의 그 당대표 그런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를 40여 명에게 뿌렸다. 이 40여 명에는 뭐 지금 여당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 이제 사실로 판명이 되면은, 그리고 이 사건이 뭐 DS 예를 들면 거래 없이 그냥 제대로 수사를 해가지고 원칙대로 이 문제를 파헤치게 되면은 이 40명이 다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걸로 걸리겠죠.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운동권의 그런 정치인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한 사람만 꼽자 그렇게 하면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회장을 지냈고 전남 고흥 출신인 송영길 당대표를 들 수가 있죠. 전 당대표.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 손에 꼽자 이렇게 하면 우상호 씨를 들 수 안 있겠습니까? 자, 이게 전당대회 돈을 돌렸단 말이죠. 여기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나그네님께서 국힘당처럼 그냥 선관위 안기 위탁했으면은 돈봉투를 돌릴 필요가 없었을 텐데, 예, 그렇게 아주 좀 시니컬하게 말씀하셨네요. 사건이 아주 큰 사건입니다. 송영길 전당대표에서 그 송영길 캠프가 민주당 내의 국회의원과 뭐 당협위원장 정도 되겠죠. 최소 40명에게, 최소 40명이니까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9,400만 원을 살포했다. 근데 그게 9,400만 원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는 과정에서 윤관석 3선 의원, 이성만 초선 의원 그 압수수색 영장이 아마 적시를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압수가 들어갔으니까 법원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거죠. 이 오늘도 중앙일보도 조금 전에 이제 그 이번에 미국의 그런 감청정보 누출에 대한 부분으로 온라인 일면 그런 기사가 바뀌었습니다만은 밤새도록 여러분들 나온 기사의 가장 예, 이 헤드라인 기사가 바로 중앙하고 조선이 돈봉투 뿌린 겁니다. 의원 등 40명에게 9,400만 원을 송영길 전당대회 캠프에서 돈을 뿌렸다. 예.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9명이 건네, 녹취록에는 우리도 주세요 이렇게 해서 봉투를 또 추가적으로 마련해서 줬다. 예.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이번 사건은 뭐 물밑 접촉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협상하지 말고 그냥 검찰도 휘둘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조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워낙 이 동네가 좀 희한한 동네가 돼 가지고 밖에서는 싸우고 또 안에서는 뭐 손잡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건이 워낙 재미있기 때문에 전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 여기에 이제 돈을 전달한 사람이 지금 구속 수감되어 있는
서초구의 국회의원과 민주당의 그런 브랜드로 구청장으로 출마했던 세 번 출마했죠. 이정근 전 민주당의 사무부총장이 돈을 전달한 그런 책임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윤관석 의원, 이승만 의원,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 대해서 12일 날 집행한 법원에 제출한 압수수색영장에 이런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발급을 해 줬으니까 영장 발급 판사가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인 거죠. 이제 남은 것은 누가 받았느냐, 어떻게 전달했느냐, 그리고 주인공인 송영길 전 당대표가 인지하고 있었느냐, 지시했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밝혀지겠죠. 이게 이번에 지금 이제 구속수감되어 있는 돈봉투의 상당히 주인공 이정근 민주당 사무부총장, 3순의 윤관석 의원, 초순의 이승만 의원, 예.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그 외에 예,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송영길 정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 등 9명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도 민주당은 선관위의 경선 과정을 맡기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돈을 써야 되는 모양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국힘당하고 달리 국힘당은 선관위를 그냥 다 위탁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당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선출된 송영길 후보의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핵심 멤버들인 것 같습니다. 보좌관뿐만 아니고 강래규 씨, 그다음에 윤관석 의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윤관석 씨가 송영길 당대표 하에서 당 3역에 속하는 사무총장직을 맡았으니까요. 강 씨가 송영길 당대표가 되는 경선 과정에서 송영길 캠프에서 조직을 관리하면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면서 수사 중이다. 예. 뭐 이런 분들이 딱 잡아떼면 송영길 당대표는 관계없다 그렇게 하면 이제 지금 뭐 정진상 씨나 김용 씨처럼 그러면 이제 송영길 당대표가 이제 힘들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불어버리게 되면은 이정근 씨나 이런 사람들이 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렵게 되는 거죠. 돈은 9,400만 원인데 이 가운데 8,000만 원은 강래구 씨가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고, 강래구 씨는 송영길 전 대표와 각간 사이로 알려져 있고, 송영길 전 대표가 2018년 민주당 당대표로 출마했을 때부터 척근으로 활동했고 민주당의 부대변인, 조직국장 등을 지냈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번에는 참 송영길 당대표까지 이제 뭐 불똥이 튈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자기 선거인데 자기가 모를 리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제 법정에서 다툼이 있을 때는 철저한 증거주의 입장해가지고 사건이 시시비비가 가려지기 때문에 그럼 뭐 좀 두고 봐야겠죠. 그러나 가장 최측근들이 움직인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송영길 후보가 당대표 경선에서 승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기 위해 가지고. 강래구 씨가 2021년 4월 말에 현금 6천만 원을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 수감 중인 이정근 씨를 통해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했고, 윤관석 의원이 이 돈을 300만 원씩 봉투에 넣어서 인천과 수도권 등 현역 의원 10명에 꺼놨다는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정근 씨가 다 아주 핵심 인물인 겁니다. 돈을 전달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따지게 되면은
지금 구속 수감 중이고 서초구에 세 번이나 이런 선거를 나왔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하고 같은 처진 겁니다. 뭐 사람이라는 것이 또 마음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4월 27일 이정근 씨가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을 오늘 만나서 그거를 줬고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이라고 말하는 대목에 포함된 녹음 파일이 이렇게 확보가 된 겁니다.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 녹음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던데 아마 핸드폰에 자동 녹음 기능을 썼겠죠. 그러니까 참 철철진 못하다는 거죠. 그 녹음을 하고 다니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그 다음 날에 윤관석 의원이 다섯 명이 빠졌더라고 안 나와가지고 라고 말하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아니 모자라면 오빠가 채워야죠. 무조건 하는 김에 다 해야지. 넉살도 좋은 사람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뭐 서바이브를 했겠죠. 이 양반이 아주 넉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대고 그냥 오빠라고 하니까 녹음 파일도 있는 겁니다. 녹음 파일이 3만 개 정도가 있으니까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강래구 씨는 2021년 4월 말 현금 2천만 원을 추가로 마련했고 이 돈을 전 민주당의 사무부총장인 이정근 씨 등이 50만 원씩 봉투에 담아서 캠프 소속 지역 상황실장 20여 명에 전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뭐 대부분 증거물들이 다 확보가 돼 있는 것 같네요. 녹음 파일로 남겼으니까. 이 밖에도 조태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2021년 3월 지인에게서부터 조달한 현금 1천만 원도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지냈고 구속 수감 중인 이정근 씨를 거쳐서 강래구 씨에게 건너갔고 강래구 씨가 이 가운데 900만 원을 지역본부장 10여 명에 전달했다는 정황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수도권 지역위원장 한 명도 강래구 씨 요청에 따라서 현금 500만 원을 마련해서 지역본부장 7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뭐 이제 정치인들이란 것은 이런 뭐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잡아 떼는 것이 뭐 상례지 않습니까? 그 송영길 전 대표 측에서는 펄쩍 뛰는 그런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검찰이 총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의도적 수사다. 그렇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녹음 파일이 화근이었던 겁니다. 녹음 파일을. 그 이정근 씨가 참 칠칠칠 못한 사람이네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사적인 대화를 모두 다 녹음으로 남겼으니까. 예, 아주 참 크네요. 녹음을 이렇게 남기면 안 되거든요. 이런 일 할 때는. 예, 본인이야 이제 돈을 주고도 또 나중에 그걸 가지고 뭐 이용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여러 명이 지금 다치게 됐으니까 참 딱하게 됐네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